MTN 스팟입니다. 한국가스공사가 2025년까지 10조 원을 투자하고 국내외 일자리 9만 개를 창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경제 활성화와 에너지 전환에 동참하는 것은 물론 향후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보입니다. 박경민 기자입니다. 창립 35주년을 맞은 가스공사가 대구 본사에서 창립 기념식을 갖고 2025년까지 10조 원의 신규 투자를 단행하고 국내외에 9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기업들이 대규모 투자 계획을 내놓은 데 이어 공기업들도 동참에 나선 겁니다. 에너지 전환 시대 중요성이 높아지는 액화천연가스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소에너지 활용 등 새로운 먹거리 확보에 앞장서기 위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가스공사는 우선 본업인 천연가스 도입과 생산, 공급 분야 경쟁력 강화에 역량을 집중합니다. 특히 중동 정세 등에 따른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6조 원의 신규 투자로 LNG 저장 용량을 확충하고 설비 운영 방식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장기 경영 계획에는 최근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는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도 포함됐습니다. 가스공사는 2022년까지 수소충전소 100개소와 유통센터 등 수소복합단지 구축을 비롯한 친환경 연료전환 사업에 1조 원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과거 부실사업 논란이 일었던 해외자원 개발 사업은 부실사업을 정리하고 수익성을 재고해 환골탈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2025년까지 도입과 연계된 해외사업 부문에 약 3조 원 이상을 투자해서 현재 도입 물량의 13%에 불과한 해외 부문 생산량을 25% 수준까지 높이고 현재 30% 미만인 투자비 회수율을 70%까지 끌어올릴 것입니다. 가스공사는 해외 인프라 사업과 국내 공공투자, 혁신성장사업, 중소기업 육성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도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롭게 생겨나는 9만 개의 일자리는 꽉 막힌 고용시장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박경민입니다.